여기 슈바르첸베르그 광장은요, 네, 바로 이렇게 D번 바겐이 지나가고 있고요. 링 거리를 가는 바겐이죠. 그다음에 여기 슈바르첸베르그 동상의 왼쪽 편에 보면은 이 건물이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프란츠 요셉 황제의 막내 동생 루드비히 빅토 루드비히가 바로 살던 궁이었고요. 저기 글씨를 보면요, 부엌 테아터 인 카지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부엌 테아터의 어떤 물건들 같은 것도 해놓고 부엌 테아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카지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스페인 국기가 보이는 곳이 스페인 회관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슈바르첸베르그 동상인데요. 가까이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슈바르첸베르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872년에 태어나셔서 1820년에 돌아가셨는데, 펠트 마르샬이라는 칭호입니다. 이분의 풀네임은요, 칼 필립 퓨어스트 주 슈바르첸베르그. 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이렇게 퓨어스트 그러면은, 이름 중간에 퓨어스트면은 영주라는 뜻입니다. 슈바르첸베르그의 영주였다. 근데 이름은 칼 필립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787년에 16살 나이에 터키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요. 1800년대에는 마르샬이라는, 뭐, 지금 그렇지만 대령쯤 되나요? 그렇게 칭호를 얻게 되고요. 1807년에는 게네랄이라는,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14년에는 바로 크리크 라트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궁 전쟁 참모? 전쟁 베라터? 아, 그러니까 전쟁, 한국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베라통은 뭐지? 어드바이서? 네. 왕궁 전쟁 어드바이서라는 칭호를 1814년에, 네, 그곳에서 이제 프레지던트를 하셨고요. 1813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동맹을 맺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 다음에 스웨덴이 이 동맹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14년에, 저기 보시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연도수가 적혀 있죠? 1813년 운투 1814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3년에, 1813년에 동맹이 깨지고 나서 14년에 라이프지히 전투에서, 폭스, 슐라흐트라고 하죠. 시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나폴레옹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여 50주년 됐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1864년이 되죠. 그때 이제,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18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동상은 1867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조각가, 에른스트 율리우스 헨넬이라는 분이 1867년 10월 20일 날, 네, 이렇게 동으로 만든, 이말 타고 계시는 슈바르첸베르그 동상을 옆에서 한번 볼까요? 약간 옆쪽으로 가면, 요런 모양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멋있게 저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멋있게 조각가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 뭐라고 하지? 제가 이 나라 그런 어떤 속담이나 농담 같은 걸잘못 알아먹어서 그런데요. 이게 그런 말을 했대요. 이분한테. 그 밑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칼, 이분이 칼이죠. 칼 필립이니까. 칼, 슈테크, 덴, 데겐, 아인. 네, 무기를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이분의 동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죠. 네, 이제는 저 뒤에 있는 분수대에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분수대로 가까이 왔는데요.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분수대 뒤에는 또 무슨 탑이 있죠? 일단 분수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수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무슨 의미의 분수대냐면요, 이 분수대는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수도관 파이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도관 파이프 설치 기념으로 바로 이 분수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수도관 파이프는 저쪽 알프스에서 끌어오죠. 네, 여기 비엔나, 알프스 마지막 여기 비엔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가 바로 1873년입니다. 황제 프란츠 요셉 황제 때, 네, 알프스 물을 끌어다가 비엔나 수도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벌써 1873년 10월 2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념 분수대는요, 저 분수대는 1886년하고 1887년까지 2년간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수대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에 빅토어 틸그너라는 분하고 루돌프 메이유라는 분이 이런 분수대의 이 주변에 이렇게 멋지게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더 멋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바로 이 광장이 아까 그 슈바르첸베르그 그 장소의 이름을 기려서 여기가 슈바르첸베르그 광장이라 그랬죠. 이 광장의 이름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냐? 이 광장의 이름이 이 플라츠 이름이요. 슈바르첸베르그 플라츠가 아니라 1956년까지는 슈탈린 플라츠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슈바르첸베르그 플라츠였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56년까지 바로 여기가 스탈린 광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바로 요 지역이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는 신탁 통치를 받게 되죠. 네 나라에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에 받게 되는데 요 지역이 러시아 군에 의해서 네, 바로 신탁 통치를 러시아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던 지역이라 요 광장 이름을 스탈린 광장이라고 1956년까지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분수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멋지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저 탑이 무슨 탑이냐, 여기서는 메프라이옹스 댕크말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은 로텐 아미, 그러니까 로텐 아미 하면은 붉은 군대 이런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네, 프라이옹스, 프라이 그러면 자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와 히틀러에 이겼다라는 의미의 러시아 그 군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400명의 인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러시아 그 예술가들이 함께 이 그 기념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탑을 만들기 전에는 이 분수가 이 탑보다 분수의 물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탑을 만들었을 때 러시아 그 사람들이 여기가 러시아 지역이 신탁 통치하는 곳이었다고 했죠. 이 분수대 높이를 네, 낮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네, 분수의 그 높이가 이 뒤에 있는 러시아 이 로테 아미 붉은 군대 이 탑보다는 낮게 이렇게 네, 분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분수대와 이 탑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오시면 유겐트 스틸 양식의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프랑스 대사관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상업부 건물이고요. 바로 저 건물, 여기 나무 뒤에 있는 이 건물은 공업부 궁이라고 합니다. 저쪽에 뒤에 슈바르첸베르그 동상이 보이시죠? 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동상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링거리 여섯 번째를 마지막으로 해서 링거리 투어가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